지금 이게 핸 양파예요. 저건 줄기가 있네. 뭐지? 자, 여기서 비법 나갑니다. 비법 벌써 나와요? 네. 나가죠. 네. 나가죠. 저는 오늘 이 줄기. 이 줄기까지 양파 김치를 같이 담을 거예요. 오! 와, 성현 씨. 저렇게 생긴 양파 보신 적 있어요? 처음 봤어요. 저 처음 봤어요. 나는 처음 보고요. 저 줄기로 김치를 담는다? 파 같이 생겼어. 네. 네, 그렇죠. 근데 이 줄기 양파는요. 지금 딱 이철 아니면 못 먹어요. 오! 그렇구나. 딱 한철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딱 이철 아니면 구경을 못 합니다. 딱 이때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. 양파 잎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줄기 양파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? 네, 양파만 넣어서 김치를 담으면 약간 심심하시죠? 그래서 보통은 뭐 대파를 넣거나 쪽파를 넣어서 꽁 만들고 그러는데요. 이왕이면 훨씬 맛이 조화로운 양파의 그 줄기를 넣으면요. 훨씬 더 맛이 풍부해지죠. 그렇게 사용하시면 방법이네요. 돼요. 방법이네요. 네. 지금 이렇게 큰 볼에다가 네. 지금 양파를 담아놨죠? 네. 이제 절여줄 텐데요. 여기다 우선 물 반 컵을 네. 물 반 컵을 그냥 쭉 여기다 뿌려주세요. 물 반 컵. 잎쪽만. 잎쪽만. 아, 잎쪽만. 아, 그렇구나. 그다음에 천일염이에요. 천일염은 4분의 3컵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뿌려주시는데 30분에 한 번씩 뒤집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셔가지고 1시간 정도. 예를 들어서 좀 줄기가 조금 억세다. 1시간 반 정도만 절여주시면 되는 겁니다. 네. 김치장 양파는 그럼 안 썰고 그냥 통째로 절이나요? 네. 이 햇양파는요. 제가 그냥 먹어도 맛있다 그랬죠? 네. 소금으로 잘게 잘라가지고 절이게 되면 이 안에 단맛들, 맛있는 맛이 다 빠져요. 그래서 이 줄기만 이렇게 살짝 절여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 이제 한 시간 정도 절여가지고요. 네. 흐르는 물에다가 두 번 정도 딱 씻었어요.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물기를 쫙 뺐어요. 햇양파는 또 수분감이 많아요. 그런데 나중에 담아놓으면 이 자체에서 수분이 많은데 물기를 덜 빼게 되면 양념이 다 쉽게 내려가고요. 맛이 나중에 달라져요. 말 그대로 싱거워지겠네요. 그렇죠. 네. 그렇구나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. 네. 양념을 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비법? 어떻게 네. 하나요? 포크로 또 찔러요? 나도 그 생각을 해서 포크로 찔러. 파리고추처럼? 맞아. 그건 바로 바로 이 양파 알맹이에다가 칼집을 내는 거예요. 아, 비슷하네요, 비슷하네요. 칼집을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너무 궁금해요. 자, 뿌리 부분 있죠? 네. 여기서 완전히 다 자르실 필요 없고요. 크면 칼집을 한 네 번 정도 넣어주시고요. 십자. 네, 그다음에 작은 거는 네. 한 번. 네. 아우, 요 양파 김치를 맛본 분들은 네. 정말 잊지 못해서 딱 요 계절이면 줄기 양파 언제 나와요? 그리고 전화도 하고 그러거든요. 아, 네. 저거는 꼭 담아 드셔야 돼요. 그 정도예요? 아이, 그럼요. 오, 진짜 신기하네.